반갑습니다, 바리니 여러분. 내가 직접 사용해본 물건을 짧게 설명드리는 퀵뷰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빠삐용입니다. 지난번에 주문을 해두었던 하이바가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물론 도착은 이전에 뭐 아무튼 간에 직접 써보고 비교해본 것, 소소하게 비교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화분이 그렇게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 중인 그동안 사용했었던 쇼웨이 X11과 이전에 사용했었던 아이콘 에어마다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개해드릴 헤네스 바로 이거 LS2입니다. 중국산이죠? 자, 한번 까보겠습니다. 카본 패턴이 굉장히 영롱합니다. 와,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거 과장하면 두 배 차이가 나겠는데요, X11하고는. 네, 여러분들은 헬멧을 고를 때 어떤 부분을 보고 고르시나요? 저는 헬멧을 고를 때 메이커보다는 일단 외형적인 디자인을 먼저 봅니다. 헬멧의 외부 부분, 이 껍데기를 쉘이라고 하는데, 이 쉘의 형상 굉장히 에어로다이나믹하게, 아니면 또는 이쁘게 잘 빠졌느냐 그렇지 않느냐, 화려한 데칼, 뭐 외부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뭐 그런 걸 우선으로 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는 게 메이커, 세 번째는 가격입니다. 가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풀 카본으로 제작된 헬멧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격대가 고가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고가인 헬멧들인데,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 헬멧은 미쳤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아주 미쳤어요. 풀 카본이기 때문에 무게 또한 이 헬멧들의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과장 보태면은 10인치짜리 태블릿 무게 정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무게인 것 같아요. 한번 비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가볍고, 느낌으로는 이 노트9과 트라이프, 그러니까 삼각대 무게, 그것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적혀있기로는 그 1.1kg 정도. 디자인 자체가 보면은 굉장히 나쁘지 않게 생겼습니다. 뭐 근데 솔직히 소두핏이라고 말은 못하겠네요. 그리고 여기 카본으로 된 격자 무늬들이 보이고요. 물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카본 이 패턴도 뭐 능직이냐 뭐냐 그러면서 이제 섬유 패턴에 대해서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돈 받으러 왔는데 뭐 그것까지 알아야 되니? 아니 뭐 그까지 알아야 할까요? 그냥 뭐 이쁘면 됐지 뭐. 능직, 먼직 뭐 있습니다. 일단 됐고, 한번 써볼까요? 착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구매한 제품은 라지 사이즈 이고요 저는 전투모, 현역대 전투모 57, 58호 사이 정도를 썼었습니다. 아, 57호를 썼었어요. 네, 57호 기준으로 봤을 때 볼패드가, 물론 살이 지금 많이 쪘지만 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살이 쪄서 이거 볼은 좀 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착용감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내피도 빵빵한 편이고요. 디링이 아닙니다. 이게 원터치 방식인 것 같은데 디링이 아니에요. 지금 요즘에 나온 헬멧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도 오래된 헬멧만 써가지고. 카본이다, 가볍다, 그리고 싸다. 이거 지금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 8주년 기념이라고 해서 프로모션 하고 있을 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프로모션 코드에 할인 쿠폰까지 때려가지고 아예 129달러에 주문을 했었습니다. 외환결제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한 16만 1천 몇백 원 정도를 지불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내피도 괜찮고. 근데 처음에 물건 받았을 때 굉장히 충격과 공포였는데요. 그거는 지금 영상 한번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충격 그 자체다. 이거 뭐 박스 따윈 사치냐? 뭐 실제로 물건을 받아보니까 굉장히 물건 자체는 괜찮아요. 써봐도 착용감도 괜찮습니다. 주행 질감이나 느낌도 나쁘지 않아요. 시야 또한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헬멧들이 쇼웨이 X11과 아이콘 에어마다, 뭐 요 두 가지밖에 없지만 실제로 들어보면은 무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쇼웨이 X11과 에어마다 같은 경우에 무게가 거의 비슷하고요. 스마트폰 두 개 정도 무게가 되는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적혀있는 말로는 1150g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g 정도 오차가 발생한다는데요.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겁나 가볍습니다. 그리고 외형적으로 봤을 때 카본이에요. 이 능직인지 먼직인지 모르겠지만 카본은 뭐 이런 패턴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종류를 불리더라고요. 물론 고급 사양의 카본은 아니에요, 확실히 보면은. 근데 카본인 게 어딥니까? 다른 메이커의 풀 카본 헬멧들은 기본 200만원 깔고 시작합니다. 이거 16만원 줬어요. 가격 비교가 될까요, 과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싸고 좋은 건 없어요. 근데
찾아보면은 싸고 괜찮은 제품들은 덜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사서 써보고 괜찮다면은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게 퀵뷰의 취지입니다. 이 제품도 제가 싸길래 사봤는데 써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번엔 다른 아이템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빠삐용들, 안녕!